그러니까 돈이 월급을 내가 좀 더 받아도 쓰는 게 그만큼 많을 수도 있지만 올해는 내가 가지는 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의 기운 다 가지고 전공기로 처음 인사드리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미모에 조금 많이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우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입바른 소리 하면 선생님 좀 어색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좋아해요. 첫 번째로 준비한 컨텐츠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꿈을 꾸고 있는 금전운에 관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개띠분들이 어떤 금전운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러 왔습니다. 개띠분들은 성향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무언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 태어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끼기들 같은 거는 많은데, 예. 사업,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많은데, 사업가보다는 장사치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사업가보다는 장사치가 많고, 그 갖고 있는 사람마다 성향은 다 틀리겠지만, 개띠들은 금전을 모으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금방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한꺼번에 나가게 돼요. 머리 회전이, 사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를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에. 순간 머리가 회전율이 빠른 개띠. 네. 개띠는 거의 동업하신 분이 꽤 많을 거예요. 혼자 하기보다는 누구와 같이 협력해서. 네, 나한테 부족한 걸 누군가 같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건 있지만 내가 내 걸 실수 있게 챙기는 거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네. 그 부족한 거를 동업으로 같이 가신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네. 27세 되시는 갑술생님. 올해 개띠 27살 같은 경우는 양갈래길에 쓰는 운이기도 한데 공부와 일의 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양갈래길에 서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기로에 쓰는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데서는 올해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올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 그러면 직장 안에서의 변화 변동의 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직보다는, 네. 직장 안에서의 변화 변동이라 움직임보다는 내 안에서의 어떤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바뀌는 운이 있고, 근데 하반기 가면 운이 괜찮겠네. 하반기 가면. 예를 들면 부서 내에서 이제 직급이 좀 변동이 된다든가. 변동되든 뭐 연봉이 조금 바뀐다든가, 업무나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금전운은 그래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금전운은 좋죠, 올해. 근데 산만하죠. 그리고 붕붕 뜨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돈이 월급을 내가 좀 더 받아도, 네. 쓰는 게 그만큼 많을 수도 있지만. 올해는 내가 가지는 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의 기운을 다 가지고 움직이실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는, 네. 내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반, 그래서 내가 새롭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려고 할 거고, 뭔가를 조금 더 도전을 하려고 할 건데, 상반기까지는 그 운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지만 하반기에 들었으면, 네. 내가 가진 거 손바닥을 털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상반기부터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올해는 내가 그 안 좋은 거를 바닥을 치거나 손바닥을 터는 걸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올해는 돌다리 두들기고 가야지라고 하고 조심해서 가야 돼. 고개 숙이고 가셔야 돼, 올해. 39세 분은 만 하나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네. 왜냐면 올해부터 만 하나까지 운과 운이 부딪히시기 때문에 움직이실 거예요. 다음은요, 51세 경술생이요. 51세 이분 같은 경우 올해 직장 변동이나 하는 일의 변동은 같이 들어오세요. 네네네. 그래서 변동을 하거나 바꾸거나, 예. 어떤 터나 내 일이나 업무, 사업, 뭐 내가 직장을 했던 사람이 올해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사람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내가 한 거에 대한 성과물이나 돌아오는 게 없어서 마음의 고단함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하고 싸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그 자신하고 싸움에 돌아오는 게 없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의 운이 있습니다. 금전운을 조금 더 어떻게 받아가고 습득해야 조심. 올해는 준비를 하는 시기지, 네. 내가 손에 쥐는 운이 아닙니다. 아시네요? 네,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올해 작년, 재작년에 내가 바닥에 깔아놓은 건 있지만 돌아온 게 없었고, 올해 같은 건 내가 지려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올해는, 네. 처음부터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깔아놓은 걸 거둬들여야 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깔아놓은 게 있으니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볼까? 아니면 올해는 내가 뭐 직장을 다닌다고 승진하지 않을까?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나만의 기대도 했을 거고, 또한 내가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2,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는 네. 내가 내 자리가 흔들림이 있는 것보다 내 주변이 어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장 자리라가 있다가 하면 산만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해서 내 자리까지 흔들린다는 느낌의 불안감이 들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가시면 돼요. 올해는 깔아놓은 거를 걷어들인다라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운이지 걷어들이지 정리 정돈 운이 있네. 정리 정돈. 네. 자리를 정리 정돈. 아니요. 네, 내가 하고 있는 거 재정비하는 거죠. 다 인간 관계도 그렇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의 네. 거래처나 내가 그동안 움직였던 거를 재정비하는 운이 있네요. 그리고 올해 51세 예. 병원 출입은 있어요. 네. 조금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말씀도 꼭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다음에도 신선한 콘텐츠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